사이비 종교 욕은 신나게 하시는데요. 정치 쪽 가면 그게 사이비 종교라는 걸 인식 못 하시고, 이렇게 그또다 별개의 어떤 장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어요. 안 그래요? 똑같아요. 이 인간의 종교 현상이요. 여러분, 이 종교 현상이 뭘 만들어내죠? 종교 현상이. 왜 부처님이 만드신 철학을 자명하게 공부를 하면 되지? 그냥 철학으로 받아들이면 되지. 왜 종교가 됐을까요? 부처님의 진리가? 너무 자명한 진리를 접하다 보니 믿는 마음, 빠심이 생긴 거예요. 빠심. 그게 신심이죠. 빠심이에요. 좋은 의미, 빠심을 나쁘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, 지금. 제가 나쁜 거는 광빠심이라고 할게요. 빠심이 생겨요. 그게 뭐예요? 팬덤이에요. 팬덤 현상이 일어납니다. 팬클럽. 부처님 팬클럽에서 신앙심이 생겨난 거예요. 그래서 종교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종교 별개고 정치, 경제 별개인 줄 아시죠? 정치는 팬덤 없으면 됩니까? 팬덤이 형성돼야 그 정치 세력이 힘을 얻죠. 똑같아요. 지금 팬덤 만드는 게 지금 앞으로 이뭐 물질 문명에서도요, 경제 쪽에서도 최고 관건입니다. 내가 이 물건을 판다. 이 물건 팔려면요, 어떻게 하면 돼요? 내 팬덤을 만들어야 돼. 이 물건의 팬덤. 우리 기업의 팬덤을 만들어야 돼야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. 팬덤, 종교적인 이 마음을요, 경제에서도 활용하고, 정치에서도 활용하고, 종교에서도 활용하고. 그러니까 종교가 조금만 그 진리를 다루지 않고 팬덤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? 금방 기업이 되는 거예요. 장사꾼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. 똑같다니까요.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정치 얘기를 마무리 짓죠. 정치, 니네 왜그 여기 정치 강의 오늘 하는 거 아닌데 정치 얘기를 하느냐? 중생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고등 침팬치의 마음. 정치, 경제, 문화. 문화는 또 어때요? 아이돌들, 팬덤이 없으면 아이돌이 버틸 수 있습니까? 팬클럽이 없으면? 팬클럽 있잖아요, 팬클럽. 이 팬덤을 못 만들어내면요, 지금 먹힐 수 없는 시대고요. 특히 유튜브가 주도하는 지금 사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팬덤을 구축해야 됩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 빠라고 무조건 뭐 비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근데 광빠가 되면 어떻게 돼요? 비양심 팬덤이 구축되면 거기는 사이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, 사이비가. 그 팬덤들이 양심 안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갖고 있을 때는요, 그거는 건전한 빠라고 해주자고요. 비양심적인 빠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. 그게 사이비라니까요. 그러니까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신앙심을 갖고 지들끼리 뭉쳐서 온 국민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으면요. 그게 광빠죠, 광빠. 그게 정치, 경제 모든 분야에. 아니, 삼성하고 어플도 그 빠들끼리 싸움 얼마나 치열했습니까? 댓글 가면 항상 논쟁 벌이고 있고. 서로 비방하고. 그게 민폐가 되죠. 그럼 비양심 빠로 흐르는 거예요. 자정작용을, 근데 비양심,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비양심적인 그런 빠들이 등장하더라도 스스로 자정작용을 갖고 있으면 거기는 건전한 빠고요. 그러니까 종교, 정치, 경제 이런 문화 현상을요 다 다른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.